그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책에서 이제 병이 없다고 다 건강한 건 아니다. 예.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건강하다라는 건 어떤 상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비염이나 천식은 뭐 예를 들어 비염, 콧물 재채기, 코 막힘, 코 넘어감 이런 이제 불편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식은 이제 한 단계 더 깊어지죠. 숨차고 쌕쌕댄다, 그르렁 소리가 난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환자는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병난 건 아니죠. 병나기 전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괴로울 수 있고, 이제 말하자면 그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나 아직 병은 아니다. 이런 상태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아까 처음에 좀 비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이제 한의원에 갔던 게 이비인후과에서 비염 때문에 치료받다가 안 나와가지고 한의원을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비염은 왜 이렇게 안 나는 거고 왜 자꾸 재발이 되고 이러는 건가요? 호흡기 질병은 모두 감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기가 와서 열흘을 넘기게 되면 감기에 뿌리가 내려요. 뿌리 내린 감기는 비염이라 부릅니다. 비염, 평생 고치지 못하는 병. 자, 평생 앓다가 열감기나 폐렴을 앓게 되면 그다음에는 쌕쌕 소리가 나요. 그럼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천식이라 한다. 그럼 천식 또한 평생 앓는 병입니다. 평생. 점차로 병이 깊어가는 모습입니다. 역순으로. 우측으로 왔다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죠. 이 비염하고 축농증은 어떤 관계인가요? 이제 비염, 코비의 염증염, 코에 염증이 있는 질환이죠. 이제 평생 가는 질환이고. 그럼 이제 오랜 세월 비염이 이제 지속되면 코는 귀로 통하고, 코는 눈으로 통하고, 코는 다시 부비동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귀로 가면 중이염이죠. 눈으로 가면 결막염이고. 당연히 부비동으로 가면 부비동염 또는 축농증이 됩니다. 이제 그 부비동은 몇 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뼈들은 그 내용이 동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굴에 이제 농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채워 놓으면 이제 사진에 나타나요. 농이. 그러면 이제 축농증이라 부른다. 근데 축농증 옛날에 수술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 수술을 해도 이제 재발하는 병이다. 자, 그러나 이제 놀랍게도 그 원인 질환인 비염이 사라지면 비염이 몸통이라면 꼬리 셋이 사라진다. 꼬리 1번 꼬리 이제 축농증, 2번 꼬리 중이염, 3번 꼬리 결막염 모두가 사라지는 겁니다. 비염의 뿌리를 뽑으면. 그래서 축농증을 이제 근본으로 고쳐낼 수 있습니다. 그 비염 저 이제 치료할 때 보면은 이제 이 마시는 차, 물 이런 것도 어머니께 좀 신경 쓰셨거든요. 좀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뭐 이런 차가 좀 좋다 추천하실 만한 차 있나요, 혹시?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코나무인데, 일종의 느릅나무. 느릅나무 맞아요. 어느 정도 도움은 있으나, 뭐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건, 다시 강조하지만, 배청소. 폐청소에 있다. 편도선의 건강으로 이어지고, 이 건강 편도만이 이제 축농증, 비염 모두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 아마 천식에 좀 고생하시는 분도 아마 한의원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아, 물론이죠. 이 천식은 이제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는 질환인가요, 이게? 아, 숨 차고, 쌕쌕대고, 이제 그르렁 소리가 나고, 또 특히나 특징적인 건 보통 이제 밤중에 기침이 심하죠. 그리고 이제 그 기침의 결과로서 또 가래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병명으로 부를 때 천식이라 하고, 단 이때의 조건은 사진을 찍으면 이상은 없어야 돼요. 사진 찍어서 이상이 발견되면 이제 병명이 달라집니다. 구멍이 나 있으면 폐기종이라 하고, 가래가 가득 차 있으면 기관지 확장증이라 하고, 또는 이제 폐가 돌처럼 굳어 있으면 폐섬유화라고 하니까, 단순히 천식이라는 병명이 나오려면 폐에는 이상이 없는데, 환자가 괴로운데, 특히 밤중에 기침을 심하게 하더라.
그리고 이제 또 천식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든 어택, 갑작스럽게 발작적으로 네. 다가온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특징으로 삼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천식의 원인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저는 폐에 가서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결국 편도선의 약화를 초래했고 그 결과로서 이제 천식이 온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면 당연히 이제 폐를 청소해야 한다. 결과로서 편도선의 네. 건강을 얻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천식은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폐가 제일 중요하네요. 결국에. 우리가 네. 여기서 짚어야 할 건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 심폐기능, 심폐기능 이건 많이 듣던 얘기인데 심폐소생술 네. 많이 듣던 단어인데 네. 심장과 폐를 이렇게 막 해서 살리는 것 같다 이 정도 알죠? 그러나 뜯어보면 심장과 폐는 언제나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 숨이 멎으면 피 도는 것도 즉시 멎어요. 저 사람 폐만 살아있고 심장은 죽었어. 심장만 살아있고 폐는 죽었어. 이게 아니고 심장과 폐는 언제나 함께 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심폐기능입니다. 이건 바로 치료에 응용이 됩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 있어요. 부정맥이 있다. 또는 뭐 협심증이 있다. 네. 또는 뭐 관상동맥이 맥혔다. 등등.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심장 치료해야지 않습니까? 아니다. 심장과 폐는 어차피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에 폐를 청소하며 기다리자. 접근 방법이 다른 거죠. 네네. 예, 수십 년간 있던 네. 부정맥, 협심증은요. 10년 이상 먹던 협심증이 끊어버린다, 버려버린다. 네. 바로 폐가 좋아졌을 뿐인데 그렇다면 폐와 심장은 각각 다른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아마 하나라고 보는 것이 맞지요. 왜냐? 숨이 끝나면 네. 숨 못 쉬면 바로 맥안 뛰어요. 예? 심장과 폐는 언제나 함께 한다. 그 흥경막이 보호하는 곳 궁이라 한다. 이곳에는 폐와 심장만이 다정히 살고 있다. 심폐기란 말도 있고 심폐소생술이란 말도 있으니 저는 이 언어의 지혜를 되새기곤 합니다. 저는 하나로 봅니다. 폐가 좋아지면 심장은 동시에 좋아지고 다음 차례에 이제 콩팥이 따라오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성들은 생리혈이 맑아져요. 생리혈이 맑아졌다는 건 온몸의 피가 맑아졌음을 뜻하는 것이고 또 남성들은 통풍이 사라져요. 통풍? 피가 탁할 때 이 탁한 피에서 이제 요산이 쌓이는 거예요. 요산이 쌓이게 되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통풍이라 한다. 그런데 피가 맑아지면 어느 사이에 통풍이 사라진다. 여성들은 생리혈이 맑아지고 남성들은 통풍이 사라진다. 아하, 신장이 좋아졌구나. 폐가 깨끗해졌을 뿐인데, 예. 야, 그 천식이 심해지면 폐렴이 되는 건가요? 좀 다르죠. 네. 이제 폐렴이라는 건 폐렴 구균이 일으키는 병인데, 네. 폐렴 구균이 목구멍의 저지선을 뚫고, 이제 폐기관지에 이제 도착을 해서 네. 폐렴을 일으키는 건데, 이 고열이 특징이죠. 열이 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편도선이 방어하지 못해서 폐렴 구균이 침투한 것이고 네. 그 결과로서 이제 폐에 가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반대로 다시 편도선을 강화하면 폐렴 구균 얼씬하지 못한다. 다시는 폐렴 구균이 침투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다 그 노인들의 죽음은 폐렴으로 죽는다고 보면 되니까 노인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 핵심의 그 수비대장의 편도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폐렴 구균이라는 게 굉장히 흔한가요, 그렇게?
어, 흔하죠. 예, 예. 폐렴 수십 가지 된다고 알려져 있고, 네. 예, 흔하게 있는데, 우리는 네. 언제나 생사가 같이 있는데, 네. 내 몸이 막아내면 생명을 지키는 거고, 막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편도가 이 왕궁을 지켜주면, 그러니까 폐가 왕이라면 편도선은 경호실장이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예. 그럼 만약에 폐렴 환자가 이제 원장님을 찾아가면 원장님께서 예. 어떻게 치료를 해주시나요? 폐청소죠. 폐청소 두 달 만에 이제 편도가 건강을 되찾고 네. 편도 건강 연후에는 이제 폐렴은 없다, 독감은 없다, 열나지 않는다. 39도, 40도. 이제 보통 감기는 걸려요. 하지만 아주 짧게 이깁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말하기를 감기가 오다 말대요 또는 네. 감기가 지나가대요. 이게 이제 편도가 이제 건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네. 예. 제 생각에는 이제 그 폐암이 폐와 관련해서 가장 큰 질환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그 폐암은 예방이 최선이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 폐암의 치료율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은 네. 지당하신 말씀이죠. 저는 암에 관해서도 기존의 고정관념과 전혀 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오히려 암에 관한 많은 얘기들 중에 우선 특별히 하나 소개하면 누가 세계 제1의 암 전문가입니까? 아무래도 미국부터 짚어야죠. 네. 미국의 국립암연구소 네. 소장. 네. 어때요? 믿을만하죠? 네, 믿을만하죠. 그 명함이. 네. 암연구소 소장이 의회에서 한 증언이에요.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수천억 불을 투자하여 암의 정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불과 7일의 생명을 늘리는 데 불과했다. 그러면서 항암제는 무력하다. 아주 절망적인 증언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자, 저는 새로운 생각. 암은 병이 아니다. 뭐예요, 그럼? 염증이 심하여. 염증. 네. 염증이 심하여 임파선이 크게 부은 것이다. 쉽게 설명을 하면 네. 유방암을 예로 들죠. 네. 아기가 태어났어요. 네. 그러면 엄마는 아기한테 젖을 줘야 돼요. 그쵸. 그런데 무슨 사정으로 아기가 젖을 빨지 않았어요. 네. 그럼 엄마 가슴에 젖이 그대로 있죠. 네. 이때 나쁜 균이 찾아와요. 네. 젖이라는 것은 최고의 영양이니까 나쁜 균 한 마리는 순식간에 1억 마리가 돼요. 네. 이제 엄마 가슴은 막 몽우리가 피고 아프고 난리가 나요. 병원에 안 갈 수 없죠. 네. 병원에 갔더니 사진을 찍고 신생물이 나타났다. 네. 새로운 물체가 나타났다. 네. 양성이냐 악성이냐. 저는 여기서 양성 악성 없다라는 새로운 생각. 나쁜 균 한 마리가 1억 마리가 나타났어요. 네. 그럼 내 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백혈구 한 마리가 아니라 1억 마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 백혈구 1억 마리를 만들려면 논산훈련소가 100배로 커져야 돼요. 네. 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붓는 거예요. 염증이 심하여 크게 부은 것이다. 나는 거기서부터 반대입니다. 악성 양성 없다. 네. 오히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네. 임파의 왕을 불러라. 지금 임파선이 혼란에 빠졌잖아요. 막 붓고 임파의 왕을 불러라. 임파의 왕 누군데요? 내 몸 최대 임파선, 최대 임파선 바다의 왕자. 그래서 임파의 왕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딱 스톱되는 거예요. 더 이상 번지지 않으면 전이되지 않으면 그럼 일단은 안심이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 상태를 계속해서 5년 지나면 이제 의사가 축하 인사를 건네옵니다. 완치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혹시 뭐 이제 의사들 학회도 많잖아요. 예, 또 예.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도 많이 가셔서 또 말씀도 예, 하시잖아요. 예, 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COPD나 폐소며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많이 네. 알려졌는데 네. 암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때가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9년 전에 11번의 의료 광고를 했는데 네. 이제 딱 하나 아꼈던 게 암에 관한 건데
그때는 좀 이렇게 그 사례들이 네. 조금 미흡해서 아꼈던 건데 네. 이번에는 이제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이제 광고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릴 생각입니다. 내년도 일입니다. 네. 그 이제 폐기종하고 기관지 허점증도 마저 여쭤볼게요. 한번. 예, 예, 예. 난 그 폐기종하고 기관지 허점증은 뭐 어떤 게 질환인가요? 예. 아, 바늘과 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40년, 50년 피웠다. 그러면 반드시 폐기종 온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제 니코틴이 많이 쌓이죠. 그러면 그 결과로서 폐세포가 죽어요. 폐세포가 죽으면 그 죽은 자리가 구멍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기종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제 그 폐기종이 있게 되면 그래서 바늘과 실처럼 두 가지는 서로를 부르죠. 폐기종이 있으면 기관지 확장증을 부르고 기관지 확장증이 있으면 폐기종을 불러서 이 특징은 두 가지의 병이 빨리빨리 가지는 않아요. 네. 서서히 서서히 가기 때문에 만성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숨이 차기 때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기 때문에 폐질환. 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는 COPD라 부릅니다. 똑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 폐기종과 확장증을 말하고 이 병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폐섬유화와 좀 대비시킵니다. 네. 폐섬유화는 빠르게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이 구분하고 물론 이제 그 병이 모습도 좀 다르죠. 네. 폐가 굳어가는 모습이죠.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그 계속 말씀하신 폐청소로 당연히 이 COPD도 치료가 가능하겠네요. 아 물론입니다. 예. 현대과학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건 한 번 죽은 폐세포는 영원히 영원히 죽어버렸으므로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를 거듭 강조하는데 네네. 저는 아니다. 폐청소, 폐청소 건강의 기적이다. 대체로 이제 그 1년 동안 청소하면 평생 쌓인 쓰레기가 말끔히 사라져요.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는데 네. 이제 폐세포가 살아나는 모습은 아주 더디게 이제 그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폐세포가 살아난다면 그건 제2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폐청소로서 얻어지는 폐세포의 재생은 보일든 말든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서 다섯 번씩 쉬었던 그 환자 산 꼭대기 올라있다 매일같이 등산한다. 이것은 폐세포가 수북이 살아났음을 알려주는 기적 같은 모습이다. 폐세포는 살아나는데 마치 비행기가 뜨는 모습이다. 1년, 2년, 3년 활주로를 달리고 있다. 4, 5, 6 창공을 비상한다. 그래서 대체로 폐암의 치료기간 5년으로 보죠.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예, 오늘 너무 파격적인 충격적인 말씀을 드려서 놀라시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임상 50년을 통해서 제가 느낀 소감을 오늘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참고 자료로 한번 궁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평강백세 길을 찾다의 저자 서효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